데이데일 TV 인사이트입니다. 화요일 날에는 마케팅 센터장으로 있는 권소연 기자와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목이 증시 네. 초토화이래가지고 어제는 네, 네. 저 제목이 맞았습니다. 일단 네. 오늘은 좀 반등들을 꽤 하고 있고 지수도 그렇고 네. 종목들도 반등하고 있어서 다행히. 일단 우리 투자자분들 조금 심리가 마음이 네. 조금은 좀 나아지셨을 것 같긴 한데 엔캐리드 트레이드에 대한 부분,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네. 지금 일단 굉장히 새삼스럽게 많이 부각되는 게 엔캐리드 트레이드 자금의 청산이 네.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권 기자와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시장 전반적인 얘기를 해보면 어제 특히 아마 권 기자 네. 내용을 보셨을 텐데 어제 시장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 정도면 전쟁 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면 뭐 리먼 브러더스 사태처럼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는 상황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제 증시 낙폭은 굉장히 컸던 것 같은데요. 네. 뭐 국내 증시도 44년 이 증시 역사 중에 최악의 날이었다고 맞아요. 하고 뭐 기록이 여러 개 세우더라고요. 사이드카와 뭐 서킷 브레이커가 계속 발동이 되고 뭐 이랬었으니까 이게 사실 미국 경제 지표가 안 좋았고 뭐 경제가 좀 둔화될 거다 아니면 침체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리세션에서 아래 공포가 이 시장을 지배했던 건 맞는데 이게 이럴 정도인가 과연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수급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이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한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청산 이게 이 수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얘기들이 사실 어제 많이 나왔었고 이 엔캐리 트레이드에 관련된 내용들은 올해 초부터 조금 조짐을 맞아요. 좀 보이긴 했었어요. 맞아요. 이 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될 때를 대비해야 된다. 맞아요. 이런 조짐이 보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7월 말부터 좀 본격화되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이게 그 미국의 경제 지표와 맞물려서 아마 이번 주 어제 일본 증시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그리고 간밤에 뉴욕 증시까지 좀 많이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열어놓은 걸로 앱으로 보니까 지금 엔달러 환율이 145.14 뭐 많이 올라오긴 했네요. 예,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제 140대 초반 141엔까지 떨어졌던 거 네, 그래서 130엔대까지 떨어지는 네. 게 아니라 사실은 그거는 사실 좀 공포감이죠. 네. 워낙에 불과 7월 10일 날이었네 제 기억으로 그때 162엔인가 장중에 찍고 네. 지금 한 달도 안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한 달도 채 안 된 시간에 거의 162엔이면 지금 140 어제 141엔이니까 20엔이 떨어진 거니까 이거는 네. 사실은 외환 시장으로 따지면 그렇죠.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실만 한다 생각이 드네요. 근데 엔캐리 트레이드 엔을 캐리 들어서 트레이드 네. 거래한다. 네. 그죠. 말은 그런 건데 네.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로직을 조금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실 돈이라는 게 금리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내가 돈을 갖고 있다 그러면 금리가 2%인 것과 4%인 것과 둘 중에 뭘 투자할래? 그럼 당연히 4%에 투자하는 게 아주 이성적인 투자 결정인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건 돈을 내가 갖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돈이 없어도 금리가 낮은 곳에서 빌려서 금리가 높은 곳에 투자하면 그 금리 차이만큼을 먹게 되는 거잖아요. 너무 상식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캐리 트레이드인 건데 이게 사실 각국의 이 금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 대표적으로 금리가 낮았던 국가라고 하면 이제 일본을 꼽을 수가 있는데 네. 일본이 1980년 후반에 이제 버블 경제가 꺼지면서 그때부터 뭐 잃어버린 30년이 이제 시작이 됐고 그게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면서 일본은 거의 그 시간 대부분의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를 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맡겨도 그 이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자를 받기 위해서 은행에 예금을 넣어놓는 것보다는 사실 빌리는 게 합리적인 이제 경제 활동인 건데 그렇죠. 실제로 뭐 일본이 단기 금리를 마이너스까지 내린 적도 있었어요. 맞아요. 네. 네, 이때부터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가 계속 있어 왔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뭐 거창하게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뭐 엔화를 대거 빌려서 뭐 조금 금리가 높은 이제 대표적으로 금리가 높았던 국가들이 뭐 중남미, 브라질 국채, 뭐 예. 이런 데들 이번에도 멕시코 그렇죠.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런데 투자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1980년대부터
와타나베 부인이라는 이름으로 별칭을 활동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가정의 경제권, 뭐 투자권 이런 것들을 주부들이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 주부들이 뭐 지금 보니까 특히 이제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이니까, 와타나베는 일본의 가장 흔한 성씨라서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붙인 거고, 우리로 따지면 김씨 부인 뭐 이러겠네요. 뭐 사실 우리는 이제 복부인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렀었는데 이게 각국마다 사실은 있어요. 뭐 프랑 유럽 같은 경우는 소피아 부인이라고 불렀고, 미국에서는 뭐 스미스 부인, 예. 뭐 이런 식으로, 뭐 중국은 왕씨 부인 이런 식으로 불렀었는데, 이 와타나베 부인들이 어쨌든 은행에 예금을 넣어놔도 이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이거를 그냥 해외 투자를 해볼까?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엔화가 싸니까, 엔화를 빌린데 금리가 낮으니까 엔화로 그렇죠. 빌려서 뭐 브라질 국채 한번 사볼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시작했던 게 엔캐리 트레이드의 이제 시작이었는데. 그러니까 와타나베 부인이라는 결국 이제 글로벌 투자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뭐랄까요? 거의 뭐 선두주자? 뭐 이런 개념을 그렇죠. 생각하면 좋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복잡한 금융상품에 투자한 게 아니라 그냥 엔화로 대출을 받아서 이거를 해외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 해외 채권을 사거나 이런 게 이제 다 엔캐리 트레이드의 일환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코로나19 팬데믹 때 워낙 이제 경제 상황이 안 좋고 경제가 통제가 되고 이러니까 그때 모든 국가들이 대부분의 국가들이 금리를 낮춰서 그렇죠. 경기 부양에 나섰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을 시작으로 대부분이 이제 금리를 낮췄고 그렇게 금리를 낮추면서 풀린 유동성 때문에 사실 뭐 코로나 엔데믹, 그러니까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이 됐을 때 경제 활동이 다시 시작되고 이러면서 이제 물가가 이제 고삐가 풀린 그렇죠. 물가가 됐었죠. 그러니까 물가가 굉장히 올라가고 이러면서 이걸 잡기 위해서 미국부터 이제 긴축에 나서서 이제 금리를 올렸는데 뭐 미국, 유럽, 한국 뭐 이런 국가들이 죄다 통화 긴축에 들어섰는데 일본은 물가가 오르지를 않으니까 금리를 올리지를 못했던 맞아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일본에서는 계속 이제 엔화를 빌려서 이제 고금리 국가에 이제 투자를 하는 사실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정책금리가 5%대니까 뭐 일본에서 빌려서 미국의 달러 채만 투자를 해도 이거는 굉장히 이제 남는 장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루어졌던 게 일본이 계속 제로금리를 유지해 왔기 때문인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게 이제 일본은행이 통화 긴축에 들어갔다. 라는 10월 31일 날. 네, 예. 근데 사실 마이너스 금리였던, 그러니까 마이너스 0.1%까지 단기 금리를 떨어뜨렸었는데 이거를 지난해 한 해 일본의 물가 상승률을 보니까 3.1% 정도였었어요. 예, 엄청 올랐죠. 이 정도면 일본은 그래도 이제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했겠다라는 예. 판단을 했던 거고, 그리고 올 들어서 사실 물가는 올랐지만 이제 임금이 안 올랐기 때문에 맞아요. 그걸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올 들어서는 근로자들의 임금도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일본 이제 BOJ 입장에서는 물가도 오르기 시작했고 이제 임금도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이제는 이제 긴축을 해도 되겠다 네. 싶어서 3월 달에 마이너스 0.1%였던 단기 금리를 올렸거든요. 네. 올리고 나서 이제 한동안 뭐 3월 그때부터 이제 그럼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제 청산될 수도 있겠네라는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했었는데 이게 7월 31일에 이 금리를 0.25%까지 0.25%까지 올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시장에서는 일본 등이 좀 성급하게 움직인 거 아니냐. 왜냐면 그 3월 달에 그죠. 3월 달에서 이제 7월 달인데 지금 일본의 경제 지표가 뭐 물론 이제 임금도 오르고 뭐 고용 시장도 좋아지긴 했는데 이렇게 급하게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급하게 올린 건데 이걸 4개월 만에 0.25%까지 올리는 게 이게 이 속도가 맞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7월 31일 날 올렸을 때 이제 그 올린 이 BOJ의 결정을 보고 시장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일본의 거시 지표는 별로 안 좋더라고요.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물가가 많이 올랐고 임금은 그만큼 못 오르고 있으니 소비가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엔저 상황이 오래되다 보면 결국은 일본 입장에서 때는 수입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 통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러니 사실은 우리야 뭐 워낙에 환율이 싸다고 해서 가가지고 뭐 쓰고 오지만은 일본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전에 살 작년보다 이를테면 물가 수준이 더 올라갔으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다 금리를 더 올린다. 어떻게 보면 일본 분들의 체감하고는 좀 다른 어떤 네. 결정이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우리의 관심사는 이제 그거보다 특히 이제 BOJ 같은 경우는 그 총재가 앞으로 또 상황이 계속 이렇게 가면 추가로도 올릴 수 있다 이런 발언도 했었고 그래서 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정말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건데 이게 뭔가 좀 권기자 보시기엔 조짐이 좀 보입니까? 이게 사실은 뭐 일본이
미국의 최대 채권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조 4천억 달러인가 갖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 그러니까 그 올리는 과정에서도 사실 이제 엔화 환율의 문제가 좀 컸었는데 당연히. 너무 이제 장기간 엔화의 이제 약세, 엔저가 이제 진행이 됐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162엔까지 올랐던 거는 일본 경제 입장에서 보면 이게 너무 엔화가 약세인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엔달러 환율이 올랐다는 거는 엔화는 이제 약세인 거고 달러가 강세인 거니까. 근데 그 엔저를 좀 막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일본 공적연금, 이 일본 공적연금은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국민연금과 같은 이제 연기금인 건데 일본 공적연금은 세계 3대 연기금 중에 하나예요. 노르웨이와 국민연금과 일본 공적연금이 규모를 보면 1, 2, 3위. 그렇죠. 이렇게 3대 연기금으로 꼽히는데 이게 엔저가 너무 심하니까 일본 정부가 일본 공적연금에 달러 자산을 좀 팔아서 엔화에 투자하는 게 어떠냐라고 이제 검토하라고 지시를 해서 검토 중이다라는 이 보도들이 한 7월 달쯤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외신에서. 그 엔화를 사서 엔화 가치를 좀 그렇죠. 올리자 이 얘기니까. 그러니까 엔저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죠. 공적연금 좀 활용하자 뭐 이랬던 건데 그게 사실 이제 공적연금이 움직인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BOJ가 금리를 올리고 그때 금리 올린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이제 돈을 풀기 위해서 뭐 국채도 매입하고 국채 매입으로 안 되니까 뭐 ETF도 매입하고 뭐 리츠까지도 매입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면서 돈을 좀 풀었는데 이 자산 매입도 이제 중단하겠다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일본 시장에 돈이 안 풀릴 텐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공적연금한테 달러 자산 팔아서 엔화를 좀 사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되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느끼기에는 정말 이제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될 수 있긴 해. 사실 네. 공적연금이 그 해외 자산을 사놓은 것도 어찌 보면 엔캐리 트레이드죠. 뭐. 일부라고 볼 수 있는 거라서. 예. 그러니까 공적연금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게 시장에 영향을 줄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 시장이 그러니까 지표가 움직이는 거 보고 실제로 엔캐리 트레이드를 청산하는 움직임이 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움직임이 좀 일어나고 있다는 거에 이렇게 큰 연기금이 움직인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조금 반응을 지켜봐야겠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요. 일단 일본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를 조금 더 이제 올리고자 하는 이 추세가 좀 정해진 것 같고 반대로 이제 미국을 비롯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경기 둔화 혹은 침체 시그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네. 금리 인하 시점을 이제 조율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예. 미국은 지금 9월에는 금리 인하가 확실할 것 같다는 이제 전망이 굉장히 퍼센티지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네. 그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페드워치로 보잖아요. 그 퍼센티지가 굉장히 올라간 상태인데 그래도 뭐 25bp 정도 내리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다가 이게 50bp 정도 내려야 될 거. 근데 간밤에는 이게 75bp까지도 높아지긴 했더라고요. 심지어는 8월 달에 FOMC 열어가지고 긴급으로 열어서 금리 그쵸? 내려야 된다니까 나올 지금 정도니까. 지금 방금 이 프로그램 하기 전에 제레미 시겔이 한 멘트가 화면에 나온 게 잠깐 나갔었는데 네. 제레미 시겔이 그 와튼스쿨의 이 교수인데 이분이 와튼의 마법사라고 불리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간밤에 어디랑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한 게 긴급 이제 FOMC를 열어서 75bp를 낮추고 9월 정례 FOMC에 또 75bp를 낮춰야 된다. 지금 미국 경제 상황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되면 미국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금리를 낮추게 되는 거고 일본은 이제 금리를 올리는 이제 그렇죠. 루트로 가는 거니까 금리 줄죠. 차이가 이제 줄어들게 줄죠. 되고 이에 따라서 엔화, 달러화가 움직일 테니 뭐 엔화는 그럼 오를 거고 달러는 떨어질 테니 그러면 이 엔캐리 트레이드를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청산하고 다시 엔화를 갚는 게 굉장히 합리적 외사결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가 계속 좀 이어지지 않겠냐라는 이제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 기자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미국이 진짜 시겔 교수 말대로 그렇게 예를 들어서 0.75, 그다음에 다음 달에 8월에 0.75% 포인트, 그다음에 또 9월에 그렇게 하면 1.5% 포인트나 불과 두 달 사이에 내린다는 그렇죠. 얘기 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5.5가 4%까지 내려온다라는 거고 네. 만약에 일본이 추가로 인상한다고 해도 이번에도 0.15%포인트 올린 거였어 0.25%가 네. 된 거니까 예를 들어 0.25%포인트 올린다 그러면 이제 0.5%가 된다는 얘기고 네. 물론 5.5%보다는 많이 줄긴 해도 네. 그래도 여전히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차이는 사실은 우리 2% 가지고 뭐 큰일 났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것이니까 예전에 그에 비하면 아직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금리 차이가 네. 있긴 한 건데 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여전히 미국이 훨씬 높은데 굳이 NK 트레이드를 해서 본국으로 자금을 환원을 시킬 것이냐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건 이제 환율도 좀 봐야 돼요. 이게 우리가 엔캐리 트레이드를 할 때 환해지를 하고 엔캐리 트레이드를 하면 양국의 금리 차이를 그대로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환해지를 하는데 비용도 들어가고 뭐 이러는데 그렇죠. 환해지를 안 했다면 안 그럼 이제 환차손 그러니까 환으로 인한 수익과 손실도 좀 생각을 해야 당연히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금리 차이는 여전히 있지만 만약에 엔화는 많이 오를 것 같고 달러가 떨어질 것 같다. 그럼 이제 달러를 팔아서 엔화를 갚거나 엔화를 투자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엔화가 사실 7월 31일에 일본은행이 이제 금리를 올리고 나서 급격하게 엔화가 이제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한때 뭐 162엔까지 올라갔던 달러의 환율이 뭐 지금 간밤엔 141엔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조금 이제 회복이 된 상황이긴 한데. 예, 그래서 145엔 정도. 그렇죠. 이거는 이제 달러 값이 떨어지고 이에 대한 엔화 값이 올랐다는 의미인 얘기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의 장기 금리 격차가 이제 줄어들 것 같고 그 사이에 지금 공적연금 같은 큰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도 엔화는 더 오르고 달러는 떨어지겠네 이런 예. 예상이 된다면 이게 사실 빌린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갚을 때 엔화가 만약에 올랐다 그러면 갚아야 될 돈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이제 움직여야겠다. 맞아요.라는 예. 생각을 좀 하는 거일 거고. 그러니까 투자한 나라의 통화 가치가 올라가야지 내가 환차손을 그렇죠. 안 입는 건데 지금처럼 그렇죠. 미국 달러가 그동안에 계속 좋았으니 그렇죠. 엔캐리 트레이드를 해서 재미를 봤던 건데 네. 미국 달러가 떨어진다 그러면 환차손을 네. 입으니 빨리 그렇죠.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는 이제 종말을 맞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시장의 금융지표라는 게 뭐 환율도 오를 수 있고 내릴 수도 있고 환율의 적정 수준이라는 것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 적정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오르고 내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오르고 속도. 내리냐. 그러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년 사이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다.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른 게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올랐다 그러면 이 변동성 사이 이 변동성 장세에서 각각의 경제 주체들 금융 주체들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맞아요. 건데 이게 만약에 한 달 사이에 지금 이거는 며칠 사이에 벌어진 일인 거잖아요.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면 이걸로 인한 불확실성 금융 투자의 가장 큰 적은 불확실성인 건데 맞습니다.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진 상황이고 변동성도 동달아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그러니까 이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또 엔캐리 트레이드의 빠른 청산을 부르는 그러니까 약간 악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는 첫 번째는 이제 미국 빅테크 주들이 주가가 떨어지는 게 뭔가 관련성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가 있고 또 국내. 네. 국내에도 사실은 우리 금리도 뭐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일본 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높은 금리를 가진 나라니까. 그러니까 정책금리가 3.5%니까 높은 수준인 거죠.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엔캐리 네. 트레이드 자금이 들어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찬가지 방식으로 미국에서 만약에 그래서 달러 때문에 이제 두른다, 일본으로 두른다, 그럼 한국도 마찬가지로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도 빼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그게 시장에 미칠 여파가 어느 정도일 것이냐, 이게 사실은 아마 국내 시장에서 제일 걱정거리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사실 이제 뭐 우리나라에도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들어왔을 텐데. 뭐 국내 증시에 투자한 일본 자금 보니까 코스피 시가총액의 0.6% 정도 그리고 국내 채권시장 규모의 0.03% 수준으로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적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큰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확 흔들릴 거다 이런 느낌보다는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외국인들도 어쨌든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 그리고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시장이 되면 일단 우리나라 같은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워낙에 이제 ATM 머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워낙에 환금성도 좋고 유동화하기가 좋으니까 이런 시장부터 먼저 주식을 팔아서 빼내가는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잖아요. 어제 하루 동안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판 게 1조 5천억 원이 넘는데 이것도 일부는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자금도 있을 거고 이런 불확실성 변동성에 이제 놀란 외국인이 그렇겠죠. 그냥 이제 빼간 이제 현금화한 것까지 다 포함된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 오늘 아침에 시장에 대한 분석 내용 분석을 한 외국 그쪽 이제 미국 쪽의 월가 쪽의 전문가 얘기 중에 하나가 저는 좀 와닿았던 게 미국 기술주들이 이렇게 많이 빠진 걸 보면 뭐 AI 뭐 수익성 뭐 이런 그거는 이제 갖다 붙이는 얘기고 결과론적인 해석이니까 결국은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그러니까 기술주들에 들어와 있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이제 빠져나간다라는 걸 본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이를테면 와타나베 부인이 직접 뭐 빅테크에 투자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은 네. 이제 헤지펀드나 이런 사모펀드 이런 데서 네. 이제 이렇게 덩어리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네, 그렇죠.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헤지펀드라는 특성이
상황 봐서 좀 아니다 싶으면은 그렇죠. 뭐 거기는 기민하죠. 뭐 찔끔찔끔 빼는 게 아니라 네. 확 빼버리고 이런 식인 네. 데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 NK 트레이드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뭔가 근거가 있다고 그렇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어느 헤지펀드가 어땠다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건 없는데 그렇죠. 헤지펀드들이 이제 엔화에서 숏포지션을 취해서 이제 조달한 자금으로 미국 기술주에 대부분 투자했다라는 이제 보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AI 거품론도 있고 엔비디아의 뭔가 약간 결합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헤지펀드들이 주로 투자한 그러니까 엔화로 조달을 해서 주로 투자한 게 미국의 빅테크 기술주였고 이게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걸 좀 언와인딩 우리가 이제 이렇게 취했던 포지션을 푸는 걸 이제 언와인딩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엔화의 숏 포지션을 풀고 기술주를 사놓은 거를 팔고 이런 과정에서 나스닥이 급락하고 뭐 기술주들 특히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많이 투자했던 뭐 엔비디아, 그 그렇죠. 뭐 일곱 개 종목 있잖아요. 예, 이런 데들이 테슬라, 이제 급락한 게 이런 헤지펀드들의 이런 포지션의 영향도 좀 컸다라는 분석이 좀 있습니다. 그 사실은 확인된 건 아니지만 충분히 유추를 해볼 만한. 네. 그러면 이제 그거 이 NK 트레이드 청산 문제의 파장을 우리가 추정을 해보려면 결국은 도대체 네. NK 트레이드 자금이 얼마나 이 될 거냐 이거를 좀 추정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 통계로 나오는 거는 없는데 이제 다 여러 가지 데이터로 수정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최근에 뭐 추산하기로는 네.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엔키리 자금 규모가 총 38조 7천억 엔. 그러니까 한화로 하면 한 370조 정도 된다고 하고요. 일본으로 그쵸. 돌아갈 수 있는 그쵸. 자금. 그러니까 엔키리 트레이드 자금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이게 주로 사실은 어떤 식으로 추산을 하냐면 일본에 외국계 은행들이 이제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네, 네, 네. 그 외국계 은행들이 본점으로 송금한 돈이 아마도 엔키리 트레이드 자금일 거다. 왜냐하면 그 일본 내에서 엔화로 조달한 자금을 이제 본국으로 보내는 그렇죠. 게 이제 대출인 거고 그렇죠. 그 본점에서 그걸 받아서 투자를 하면 그게 이제 엔케리 트레이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일본이 우리나라 사업개미들이 해외 투자하는 것처럼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들이 해외 주식 투자했거나 해외 채권에 투자했거나 뭐 이런 것도 이제 들어갈 거고 이게 주식이나 채권 말고도 이제 파생상품 이런 것에도 투자를 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좀 전문적인 투자자들, 뭐 기관 투자자 이런 데들이 이쪽에 숏 포지션, 여기는 롱 포지션 그렇죠. 취하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데이터에 포함이 될 텐데 뭐 주로 이제 외국계 은행이 본점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 데이터만 보면 작년 한 해 외국은행이 일본, 그러니까 외국계 은행이 이제 본점으로 송금한 자금이 한 137조 원 정도, 그럼 1300조 원 정도 되는 거고요. 이게 또 다른 데서 분석한 걸 보면 이제 국제결제은행 자료로 분석을 한 건데 가장 최근에 엔케리 트레이드가 본격화한 게 2021년 말부터인데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막 올리기 시작할 그렇죠. 때 그러네요. 그때 이제 국경 간 엔화 차입이 742억 달러에 달한다라는 분석이 있어요. 이게 한화로 하면 1013조 원 정도. 그러니까 대략 한 1000조 원은 넘겠지. 뭐 약간 이런 우리 돈으로. 네, 그렇죠.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고 또 도이치뱅크가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1990년대 이후 이건 누적된 그러겠죠? 거긴 한데요. 엔케리 트레이드 자금이 총 20조 달러에 달하는 것을 추정을 한다라고 이제 분석을 해놨어요. 이게 한화로 따져보면 2경 7,200조 원 경이 넘습니다. 경이. 네. 아까 권 기자 처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네. 일본이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이제 버블 깨지면서부터 네. 이제 뭐 금리를 뭐 제로로 낮춰놓으니 그렇죠. 네. 당연히 뭐 그 돈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 나가서 네. 그때부터 따지면 이제 우리 돈으로 2경 7,200조 원, 20조 네. 달러 정도 된다는 거고 앞서 말씀하신 걸 대략 보면 적게는 370조, 많게는 한 1000조 정도 될 것이다. 그렇죠. 2, 3년 사이에 최근에. 물론 이것도 추정이긴 합니다만 이게 다 뭐 일본으로 돌아가지는 않겠죠. 근데 38조엔 우리 돈 370조 만약 이 정도만 들어간다 해도 이게 글로벌 자산시장에서 미치는 그죠. 영향은 엄청날 것 같은데. 그죠, 그죠. 근데 일단 과거의 데이터를 좀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제 국내 증권사가 우리나라의 증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냐를 추정하느라고 과거 사례를 좀 그렇죠. 정리해 놓은 자료를 좀 보니까 과거에 엔케리 트레이드가 이제 물밀듯이 이제 빠져나온 뭐 진행, 청산이 됐을 그랬던 때. 시기가 한 세 번의 시기가 있었는데 한 번이 1998년에 그때 이제 러시아 모라토리엄 때 그렇죠. 롱통 캐피털 매니지먼트 있잖아요. 그 거기가 파산했을 이제 파산했을 때 맞아요, 맞아요. 이었는데 그때 이제 위기를 느낀 일본 은행들이
뭐 헤지펀드 대출 상환을 요구하면서 그때 엔캐리가 대거 청산이 한번 됐었고 또 한 번은 2001년에 이제 닷컴 버블 꺼지고 그때 9.11 테러 나고 이러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확 올라갔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미국이 금리나 단행하면서 이제 엔캐리가 청산됐던 시점이 또 한 번 있었고 마지막은 이제 2008년인데요. 그때가 이제 금융위기 왔을 때잖아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제 발생했었을 때였는데 이때도 이제 뭐 금리 인하하고 막 이러면서 뭐 엔캐리 트레이드가 대거 청산이 됐었는데 이때 다 세 번 다 모두 뭐 주가 급락 그리고 뭐 미국 금리 인하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면서 엔캐리 청산이 이제 진행이 됐고요. 그때 자산 가격 변동성은 뭐 워낙에 확대가 됐다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 과거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됐던 이 세 번의 시점에 보면 코스피 하락폭이 평균 31.62% 정도 달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제 같은 날에 한 세 번 내지 네 번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근데 뭐 지금 뭐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여기서 더 청산될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긴 한데 약간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있고요. 긍정적으로 보는 것들은 이미 이제 연초 수준으로 엔화도 그렇고 뭐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수익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수익률 지수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연초 수준이 돌아간 상태라서 여기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확 더 청산될 거냐 이런 거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시각이 좀 있기는 해요. 예, 지금 앞에 보여주셨던 CG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시장 변동성이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확대된 게 세 번 있었다. 네. 98년도 이쪽에 이제 아시아 태평양 쪽에 외환 위기 때죠. 결국 우리도 그때 그 안에 들어 있었고, 그 다음에 닷컴 버블 깨졌을 때,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좀 저 세 사태인데, 그러니까 지금 NK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이 제대로 돼서 본격화돼서 저렇게 글로벌 시장에 큰 충격을 받을 정도가 되려면 저 정도 사이즈에 네. 뭔가 큰 변수가 있어야 된다는 그죠, 얘기인데, 그죠. 그러면 지금 상황이 저 정도 사이즈에 큰 변수가 있을 만한 시장이냐? 라는 이제, 판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어쨌든 금융 이벤트는 아직은 발생한 게 없고 지금은 이제 미국의 금리 정책이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일본의 금리 정책이 어떻게 할 거냐를 봐야 되는데 그래도 다행히 간밤에 나온 미국의 ISM 서비스 PMI 지수가 예, 50을 넘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확장 국면인 거를 좀 입증을 해줘서 미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좀 우려는 조금 진정이 된 상태고 뭐 이게 과연 임시 FOMC를 열어서 75BP를 낮춰야 되는 상황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퀘션마크 같은 달린 상태이기는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은행 입장에서도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 은행의 책임론이 좀 확산하고 있고 이게 너무 빠른 기간에 너무 통화 정책을 긴축으로 간 게 아니냐라는 이제 평가들이 나오면서 일본 은행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좀 봐야 될 텐데 뭐 시장에서는 아마 반성문 쓸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가 조금 기대보다는 늦춰지고 일본의 금리 인상 속도가 생각보다 좀 늦다 이러면 그러면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속도가 좀 둔화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과 일본의 통화 정책의 속도를 보는 게 그리고 그에 따른 엔화의 가치가 어떻게 변할 거냐 그렇죠. 이걸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레미 시겔 교수는 대표적인 강세론자죠. 네. 제 기억으로도 6월 달까지도 미국 시장 계속 잘 나갈 거야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가 어쨌든 연속으로 두 달에 1.5%를 포인트를 내려야 된다. 근데 실제로 정말 연준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앞서 우리가 봤던 세 번의 사례 같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근데 지금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고요. 어쨌든 상당히 NK 트레이드 문제는 당분간은 이슈가 될 수밖에는 없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정리를 하면 미국과 그러니까 연준과 BOJ의 이 통화 정책 속도 요거를 잘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